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스탠딩 에그의 에그 2호입니다. 오늘은 얼마 전에 발매됐죠. 5월 14일에 발매됐던 저희 스탠딩 에그의 신곡 잠못 드는 그대에게 라는 곡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직접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노래는 남녀노소, 뭐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자장가 그리고 힐링송입니다.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했고요. 또 한편으로는 별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고 밤에 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. 저희 노래 중에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저희의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걸또 제가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로맨틱한 노래, 꼭 사랑에 관련된 노래가 아니라 밤 노래고 별 노래면서도 누구나 들어도 좀 마음에 위안이 될 만한 곡을 꼭 쓰고 싶었어요.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. 실제로 그 멜로디도 그렇고 이 사운드도 그렇고 아마 혼자서 방 안에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굳이 뭐 별이 많이 떠 있는 곳에 나가 있지 않더라도 마치 굉장히 별이 가득한 신비로운 밤하늘이 연상될 만한 그런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사실 요즘 서울 하늘에서 뭐별 보기 더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또 그런 걸좀 많이 감안하고 작업했습니다. 이 곡의 스타일이 특별히 난해하다거나 뭐 실험적이거나 하진 않지만 굉장히 은은한 곡이고 또좀 감정적으로 좀 깊은 곳을 좀 건드리는 좀 터치하는 부분이 있는 곡이기 때문에 사실 뭐 굉장히 대중적인 곡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꼭뭐 히트곡을 만들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세상에 그래도 조금 더 필요한 음악을 좀 만들고 싶다.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음악이 뭘까? 우리가 뮤지션으로서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? 이런 걸좀 고민하면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대중성을 떠나서 저희한테는 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이런 비슷한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들어주시는 리틀 스타입니다. 이 노래는 벌써 이제 만든 지 9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힐링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. 근데 이곡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. 뭐 왜냐면 저희가 뭐 TV에 나가서 뭐 홍보를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9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저희를 대표하는 곡이 됐는데요. 이 노래도 저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에게 오랫동안 들려지고 또뭐 어머니가 아이에게, 뭐 아버지가 아이에게, 누나가 동생에게, 그리고 연인끼리 누구에게나 좀이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고 재워줄 때쓸 수도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불러보시면 뭐 노래방에서 부를 때 사실 뭐별 재미는 없을 것 같지만 편하게 나긋나긋하게 조용히 아마 읊조리듯이 부르실 수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이 곡은요, 그 굉장히 많은 재녹음과 또뭐 편곡에 있어서도 계속 뭐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. 왜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런 마음, 감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솔직히 전달할 수 있을까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불러보고 아 이건 너무 좀 멋을 부렸다 하면 좀 다시 부르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최대한 솔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뭐 곡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시면서 뭐랄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좀 전해지는지 한번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 스스로는 그리고 저희 멤버들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있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고요.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노래라는 것도 히트를 했다, 많은 사람들이 뭐 부른다, 뭐 이런 것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그 당시의 마음이 정확히 전달이 되느냐,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전해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노래 잠못 드는 그대에게가 글쎄요, 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곡입니다.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
그리고 이제 이번 노래를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. 국내의 반응보다 해외의 반응이 더 뜨겁다는 겁니다. 네, 글로벌하다는 의미에서는 뭐 기쁘기도 하고 또 이제 뮤지션으로서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해외 분들이 듣고도 저도 이제 유튜브나 뭐 다른 매체들에서 이런 리뷰들을 보면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그 음악적 메시지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많은 분들이 알 수 없는 말이지만 왠지 모르게 위로를 받습니다. 힐링이 됐습니다. 그리고 뭐 최근에 어떤 걱정들로 인해서 많은 잠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되게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. 뭐 눈물을 흘렸습니다. 이런 리뷰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리스너, 청중분들도 이 노래가 좀 많은 위로가 되기를 더 기대하고요. 그리고 이왕 노래를 들어주시는 거 뮤직비디오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스탠딩 에그의 뭐 역대급 무비라고 자부하고요. 아이슬란드에서 촬영을 했는데 영상도 영상이지만 그냥 보는 것 자체로 저 스스로 되게 위안을 얻게 되더라고요. 제 아내가 감독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대단한 또 우리 감독님께서 또 굉장히 세심한 감성을 또 이렇게 쪽집게로 집듯이 집어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보신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.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희 에그의 취향 채널에 이미 있습니다. 네,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스탠딩 에그의 잠 못 드는 그대에게 이 정도면 좀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음악을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들어보시는 게 원래 당연히 좋을 거고 또 말로써 노래를 설명한다는 것도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 노래를 친절하게 알려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을 토대로 한 번 더 곡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쪼록 모든 걸 떠나서 이 노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뭐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걱정거리나 또 상처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 곡을 통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저희 스탠딩 에그 멤버들 모두 굉장히 기쁘고 보람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만들 테니까 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오래오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